해방광불한 경수보살약천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 맞은 것이 현재설번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과거현재 미래세 시간일체제대성 근본화 삼대세였고 보현보살제대 직금당신신중신 족행신중보량신
삶, 너 살 참 꿈꿈, 너 살 참 꿈게 참 꿈, 십대한 것 십지품, 십장 십통 십인구,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 주처 불구사, 열애 십신상의 품, 열애 수호 봉덕품, 보현행거 열애 20만개 성경 39품 원만교 풍성차량 신수지 초발신시 변정화 안자여시국토에 신양비로다 나불 흡성을 영무이상 제법부동벌레자 무명무상절일체 소지미여경 진성신심금미묘 불수자성수련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중일체다중일 일미진중항시화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거처일령 일령적시 남남격별성 소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명무분별 식불모현대인명 명인혜인삼매주 권출여이구사이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덕이 시고행자 한본제 신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자여이 이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군자실제 중도성 구례구동이 오늘 법회 화엄경 본강의 전에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30권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30권, 그럼 30개월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뜻인데 대방공굴 화엄경 강설 30권을 저만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닦은 선근을 진여처럼 회향합시다. 진여가 무엇입니까? 진여의 열 가지 덕을 비유로 들어 보살의 선근 회향을 밝혔습니다. 비유컨대 진여를 능히 청량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평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다해도 청량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붙게 두루하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항상 있어서 감이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구경에 감이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비교하여 상대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았음. 불법에 널리 원만하여 비교하여 상대할 수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의 자제성품이 견고하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자체성품이 견고하여 모든 번뇌로 저해할 수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여를 파괴할 수 없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이 능히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진여가 밝게 비추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듯이 선근의 회향도 그와 같아서 널리 밝게 비춤으로서 성품을 삼느니라.
비유컨대 진녀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선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처소에 있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비유컨대 진녀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듯이 선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세간에 두루하니. 비유컨대 진녀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선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 있음의 자체가 항상 청정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녀의 청정성은 수많은 성질 중에 가장 뛰어난 성질입니다. 고사로의 성근 향도 세간에 머물면서 청정하고 수승함을 밝게 드러냅니다. 성근보다 청정하고 수승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법의 중생하는 선근 해양으로 최종 목적을 삼으며 불법의 분명한 뜻과 동기를 삼습니다. 이 시평품 여덟 번째 안에 진여처럼 해양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서문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진여 또는 불성, 자성 또는 법성, 참마음, 참사람,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 불교의 생명은 이 참사람, 참마음, 무의진인, 진여불성, 진여자성 이것을 불교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그 종지, 근본 취지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만유의 생명이고 우리들 자체의 생명이고 인간의 참생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면은 불교는 그 생명을 잃습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이 되고 또 우주의 원리를 또는 우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간혹 그 남방 불교에서 무아를 그 아주 소리 높이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여자성이니 진여불성이니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불교도 있어요. 불교가 뭐 여러 차원의 불교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근기 따라서 설해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차원의 불교가 있으니까 우리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 대심 중생 대승보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해서 그렇게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봐야지 그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불교를 조금 편협하게 본다고 해서 결코 크게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를 그렇게만 보는 사람들은 좀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측은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연민심을 가지고 봐야지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대승불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좀 마음이 끌어오를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승보살의 마음 자세는 아니죠. 왜 저 사람들은 저것만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저렇게 편협하는가 그렇게 측은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여자성이니 진여불성이니 그냥 단순하게 진여니 하는 그런 표현들을 무수히 써왔는데 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여기에 그 열 가지 진여에 대한 속성을 참 설명을 잘했어요. 선근회향은 뭐 좋은 일은 영원히 간다. 우리가 환생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만반장 불거요. 온갖 것 다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지은 엄만이 따라간다.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었으니라 여러 수십 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선근회향 좋은 일 해서 쌓은 공덕은 틀림없이 금방 따라갑니다.
절대 놓치고 가는 일 없어요. 돌아가실 때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복. 통장에 넣어놓은 돈은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따라가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갔다 하면 그 업은 따라갑니다. 다음 이제 공부할 시간에 이제 환생, 카르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이 하나 또 새롭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저만 의식을 할 겁니다. 오늘 하려다가 조금 밀어놨어요. 다음 시간에 그는 이제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여에 대해서는 우리의 참 생명이고 이 우주 만유의 진정한 생명의 본체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으면서도 이제 잘 몰라요. 그걸 보는 것을 견성, 진여 자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성품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성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서문에 진여의 속성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잘 밝혀놨어요. 저기 저 마지막 그 6페이지 보면은 비유컨대 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듯이 그랬습니다. 온갖 시간에 두루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그것이 진여 자성, 그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참마음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전부 여러분들을 시키고 운전하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 한 물건이라 그래요.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한 물건 그래. 뭐라고 이름 붙이니까 좀 진부해가지고 진여자석이라는 말도 좀 재미없고 그래서 선사들은 한 물건, 일물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모든 시간에 두루해요. 이것은 불가수율이라 가리면 비도요. 한순간도 이것은 진여자석은 떠날 수 없어. 만약에 떠난다면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야. 진여자성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경전에서 이렇게 밝혀놨고 항상 청정하듯이 그랬어요. 또 비유컨대 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진여자성은요 참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고 나면은 찝찝해요. 찝찝해. 그게 뭐가 들어서 그런 걸 신호를 할까? 그런 신호를 할까? 진여 자성이 그 신호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잡아야 마음이 놓여. 그런 사례들을 뭐 무수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진여자성은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그랬어요. 또 5페이지 도로 이제 넘어가서 진여자성은 있지 않은 데가 없다. 온 우주의 변만에 있다 그랬어요. 우주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참마음이니 참사람이니 하면 우리 개인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우주의 원리다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자신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확대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모두가 하나예요. 그것이 들지 않고는 수억만 광년 저밖에 것도 순식간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거 어째서 가능합니까? 우리 진여자성이 변만해서 그래요. 있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수백 수천억 광년 저 밖에까지도 진여자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곧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경전을 보고 듣는 그 사실이라. 그 당체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딱 앞에 와 있잖아요. 견성 간단합니다. 순간 견성은 간단해.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몫이야. 각자 몫이야. 떠날 수가 없어. 이거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항상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해. 그거 알아야 돼. 이것이 참생명입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종지야. 불교의 종지고 특히 선불교에서는 이거 하나만 강조해요. 이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보살행 같은 것도 별로 관심 없어. 요거 하나만 챙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챙기기 때문에 다른 거 보살행 잘 안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진여가 그렇듯이 선근회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근회향은 보살행이야. 어떤 작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함께하고 내 능력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 재능이 됐든지 무슨 기술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이제 선근회향입니다. 공유하는 것. 그래서 그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불교야. 보살 대승불교라. 근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진여만 챙기는 거야. 보살행은 크게 강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불교, 지금 초기 불교니 뭐 소승불교니 하는 그런 불교는 내 한 마음 안녕만을 추구하는 거야. 진여도 크게 강조하지 않고, 그건 뭐 부정하니까 무아라고 해가지고 참나를 부정해 버리니까. 부정하면, 참나를 부정해 버리면 편안해요. 내가 없으니까 뭐 편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없는 곳으로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즘 뭐 윗바사나니 해가지고 크게 유행하고 있는 불교가 나를 부정하는 불교야. 나를 부정하는 분이. 내가 부정된 상태에서 나는 텅 빈 상태로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지. 내 한 몸 편안하기는 뭐 그만이야. 그 소승 불교가. 그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들은 고생하는데 지 혼자 편안해 있으면 그게 어머니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대승보살 불교는 어머니 불교고 아버지 불교고 그 다음에 어린 소승 불교는 어린 자식 불교야. 부모로부터 끝없이 보호만 받고 어린 자식과 같은 그런 불교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환히 눈에 보여요. 아무튼 이제 너무 그쪽으로 그 확대할 것은 없고 여기 서문에서 이야기한 이 진여의 열 가지 덕을 설명했는데 이게 내가 늘 강조하고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처럼 앉아서 말하고 말 듣고 하는 그 주체, 그 당체인 진여자성에 대해서 아주 열 가지로 잘 표현했다 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한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에도 열심히 우리 화엄행자들이 공부 잘한다고 BTN에서 오늘 취재하러 와가지고 그래 열심히 찍고 뭐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신행단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의 힘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른 불자들에게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돼서 야 저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경책의 계기도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힘 무서워요. 대단히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산도 옮기고 태평양 바다도 거뜬히 말려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힘을 가진 게 신심이에요. 그 우리 진여자성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그 작용입니다. 오늘은 수지혜업이라 하는 단락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혜의 업을 닦다. 그랬어요. 지혜의 업을 닦다. 의상신락불 하사 기심 불태전하여 여기 벌써 신락이라는 말 나왔네요. 마음의 뜻에 항상 부처님을 신락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 신락, 믿어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믿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품값 받으러 와서 품값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면서 하잖아. 그러면서도 재밌잖아. 즐겁고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잘 잡히진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참 이 불법 공부라는 게 묘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흐뭇한 게 있잖아요. 공부하고 마치고 나가면은 뭔가 마음이 가득한 것 같고 항상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어서 귀신 불퇴전하여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해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매달 접수하는 사람이 새로 접수하는 사람이 다섯 명에서 열 명인데 근데 1년 가봐야 항상 그 숫자야. 어떻게 된 심판이? 어떨 때는요 한 달에 한 20명도 새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1년 내내 다녀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불어나진 않아. 근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많이 불어났어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시시한 소리 이제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가 뭐다? 화엄경 불교다. 화엄경 불교. 화엄경 불교라야 성에 찬다 이거야. 그쯤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불교의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 불퇴전,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않아서 친근 제열에 하시니, 모든 열애를 친근하시니, 여시 응작이여다 그랬어요. 제열애라고 하는 것은 늘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열애라 또는 부처님이라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죠. 이 화엄경에서 열애니 부처님이니 세존이니 하는 것은 모두가 첫째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입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게 답이 없어. 찾을 길이 없어. 무슨 역사적인 서가모니만을 부처님이라 해도 안 맞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여시업 응작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을 응당히 지어지었다. 반드시 이러한 업을 닦아라. 부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친근하고 열애처럼 세존처럼 부처님처럼 친근해서 진이 가까이 해서 진이 가까이 하는 그런 업을 응당히 지을지어다. 업은 뭘로 짓죠?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불교는 참 이런 것이 정의가 잘 돼 있어요. 진악 불공덕하사 기심 영불퇴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진악 마음에 즐겨 한다. 이 말이야. 뜻에. 우리 뜻에 즐겨한다. 부처님 공덕은 뭐냐? 아까 서문에서 읽은 진여의 열 가지 속성 이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게 부처님 공덕이에요. 진짜 우리의 부처님의 공덕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변만해 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만 그러냐? 아니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항상 변만해 있다. 도대체 이게 버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이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장서서 나를 데리고 간다. 얼마나 건사한 거야.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고 공덕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화엄경 불교는 이런 차원이에요. 하사 기심령 불퇴하여 그 마음이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해서 주어 청량해 하시니 청량 시원한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시원한 그런 지혜에 머무시니 여시업 응장이었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존경하는 스님 중에 자주 떠올린 사람이 누구죠? 정엄 스님, 비구니 스님, 대만에 있는 비구니 스님. 그 스님 오늘 아침 법문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지금 백중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예. 백중에 그 뭐 태우는 거 많죠, 절에서. 또 지전이라고 해서 돈, 종이로 만든 돈도 태우고, 그런 풍속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 스님이 마침 그 법문을 하는 거야. 지전, 종이 돈. 보신 분 있어요? 예. 그, 여기 몇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전이 왜 유래가 됐냐. 종이돈 태우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그건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있어. 근데 그 유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장사가, 종이가 안 팔려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꾀가 많아가지고 부인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 죽은 척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놓고 꺼저기를 가지고 꺼저기를 덮어놓고 이제 그 부인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울면서 통곡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 그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통곡을 하고 그 이웃 사람들도 와서 이제 같이 슬퍼하고 그래.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몰래 일어나서 밥 먹고 그 그림에 보면 밥 주고 하는 게 다 나와. 밥 먹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쯤 돼서 이제 이 보살이 종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태우는 거야. 계속 태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 종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났다고 공포를 해서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이 아이 어째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동네 사람이 물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이 지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저승에 가는데 노잣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태웠더니 그 저승으로 쫓아가다가 환한 빛이 보여서 그 빛을 따라가니까 그만 이렇게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지전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동안 그 저기 종이 그 잔뜩 사놨던 거 금방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곧이곧대로 듣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스님도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우리 화엄 불자들, 화엄 행자들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가르친 대로 지혜의 업을 닦는다. 이와 같은 업을 응낭 닦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치를 알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 청량해 했잖아요. 청량해, 청량한 지혜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업을 응자이어다, 응당 닦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 눈도 높아지고, 마음도 높아지고, 차원이 이제 좀 달라져야죠. 일체 위 중에 상념 불공덕하사 일체 위. 일체 위가 뭡니까? 행주자와 우리가 걸어 다닌다든지, 멈춰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누워 있다든지. 이 네 가지 뿐이야.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일체 위 가운데서 상념 불공덕하야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서 진여의 열 가지 속성 이것을 불공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참 나니까 진짜 나는 그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진여 지금 그것이 들어서 뭐 하고 뭘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에요. 그게 전부 불공덕입니다. 주야 무잠단하시니 주야로 잠깐도 끊지 않으신 끊음이 없으니 여시 업응자이어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어다. 요건 이제 진열을 잘 챙기라 이 말이요. 견성을 잘 챙기라 이 뜻입니다. 성품 아는 것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진열 생명은요 우리들하고 한 번도 틈을 주거나 간격을 주거나 뭐 떠나 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니까 나라고 하는 그 자체니까
어떤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깜빡깜빡이지 합니다. 깜빡깜빡하고 진열을 등지고 또 그렇게 살아요. 과한 무변 삼세하고 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고 학피 불공덕 하사대 저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사대. 여기 이제 지혜업을 닦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진여자성, 진여를 부처로 아는 그 인식, 그 노력이 바로 불공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무 염권심 하시니 항상 싫어하거나 게으른 마음이 없으니 여시업 응자기하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한 번도 사실은 떠나 있는 적이 없어요. 진여는 오늘 공부하고 그 아까 읽은 서문하고 잘 알려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실상이라 그래서 우리 몸뚱이에 대한 진실한 모습. 관신 여실상하사 몸의 여실한 모습. 몸의 여실한 모습을 관하사. 몸의 여실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대로가 여실한 모습이야. 또 현재 이대로가 나인 것 같지만은 이대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텅 빈 것이고 또 무상한 것이고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계 정멸이라 그래 해놨네요. 그래서 정멸하다 텅 비 없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는 그런 것이다. 이아 무아착 하시니 아와 무아의 집착을 떠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고정불변하는 것으로만 생각해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무아 아가 없다라고 해도 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니까 그것을 또 집착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시니 이걸 이제 늘 말씀드린 중도 아닙니까? 중도. 우리가 나 참나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 또 무아인 것을 무아인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무아이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참나를 또 내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중도라 그래요. 여시업 응자기하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어다. 여기 아주 좋은 이야기는 또 선전 또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지. 경주에 그 보문단지에 가면 요즘에 그 황룡사 구청탑 옛날 신라 때 세웠던 황룡사 구청탑을 재현한 탑이 똑같은 그 높이하고 그 모양 그대로 세워놨어요. 그걸 이제 황룡사에는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앞으로 세울 것이고 여기다 이제 보문단지에는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동국제강 부산 동국제강 다 알죠. 그 회사에서 황룡원이라 해가지고 황룡사 구청탑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거기에 연수원이 큰 절같이 또 있어 옆에. 탑 말고 옆에 연수원이 또 있어. 그 연수원 이름이 뭐냐? 중도 연수원이야. 중도 연수원. 참 동국제강 그 훌륭한 일을 최근에 그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불교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불법을 믿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거부 장자가 보호하거나 그렇게 해야 이게 힘을 쓰지 개미군단 크 아무리 아둥바둥 용을 써봐도 크게 어떻게 안 된다고요.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 인도의 아쇼카 왕부터 그렇게 이제 왕이 그렇게 이제 불법을 일으키고 또 달마 대사를 만났던 분 누구요? 양무제 같은 그런 이들은 불심 천자라 해가지고 당신이 황룡포 벗어 던져버리고 가사를 탁 수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고 그렇게 했으니 탑을 뭐 얼마나 많이 세웠고 절을 얼마나 많이 세웠고
또 스님들 장학금이 얼마나 많이 되어줬어요. 곳곳에 불학원을 세우고 선방을 세우고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대단했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면은 그렇게 이제 크게 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